안녕하세요. 자, 레벨 2 이코노믹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이 스웨즈네트는 스터디 세션 4부터가 이코노믹스죠. 페이지로는 265페이지부터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레벨 2에서 요구하는 이코노믹스는요, 크게 토픽이 세 가지인데, 그 인터내셔널 파이낸스 국제 금융 파트하고요. 특히 그 익스체인지 레이시오 환율 문제. 그다음에 이코노믹 그로스 테어리 그 경제 성장 이론. 그다음에 이코노믹 레귤레이션 해 가지고 경제 규제 문제 이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레벨 2 문제는 그 시나리오를 크게 줘 가지고 그 환율 문제도 풀고 경제 성장 문제도 풀고 또 경제 규제 문제까지. 그러니까 한 나라의 상황을 이렇게 줄 거예요. 그 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경제 규제는 어떤 걸 시행하고 있고, 또그 나라의 성장 패턴은 어떤 성장 패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그 나라의 외환 시장의 상황은 지금 이렇다. 이렇게.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문제가. 그러니까 이세 가지 큰 주제를 여러분들이 골고루 이렇게 풀게끔 하는 경우들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뭐, 아니면 최소한 그두 개의 주제를 이렇게 해가지고 동시에 풀게끔. 그리고 우리 최근에 이렇게 시험 치신 분들 보면은 이렇게 보통 이코노믹스가 주변 과목이라서 그냥 오전이면 오전, 오후면 오후 이렇게 한세 천 정도 이렇게 시험이 나오는데 뭐 최근에는 막두번 오전, 오후 다 나와버리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냥 깐깐이 우리가 이렇게 그각 주제별로 공부를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저 개인적으로는 두번 나오면 땡큐고요, 사실은. 저는 많이 나올수록 전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쳐서 여러분들을 패스시킬 수 있으니까. 다른 과목보다는 이코는 공부하면 점수가 나옵니다. 다른 과목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이코노믹스 쪽이 많이 나와버리면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가 그걸로 많이 풀어가지고 여러분들 패스하는 데 도움이 되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 그 처음부터 우리 265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요. 좀 깐깐이 우리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초가 약하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경제학을 전공했던 학생들조차도요. 이쪽을 공부한 학생이 있고 안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경제학과에서는 그 국제경제학이라고 해서 별따로 한 3학년 정도가 되면은 그 전공 필수 과목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수강하더라도 대충 해가지고 학점 맞다고 나가버린 학생들이 있으니까 거기 그 경제학과에서 가르치는 내용보다 조금 난이도가 조금 높습니다.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그래서 좀 어렵기 때문에 천천히 이렇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니까 오늘은 이쪽만 집중적으로 할게요. 이쪽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데 굉장히 어려우니까. 자, 먼저 환율 문제인데요. 거기 일단 뭐 뜬금없이 거기 LOS 11포인트 A 밑에 보시면 프로페서 노트가 있는데 일단 거기 뒤에 나오는 용어인데요. bid offer라는 용어가 있는데 요거는 bid ask이라는 용어로도 쓰인다는 거죠. offer 또는 ask 같은 겁니다. 요거 잠시 뒤에 볼 거예요. 일단 밑줄만 그어두시고요. 같은 말이니까. 자, 그다음에 맨 밑에 exchange rate 환율. 환율이라는 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두 나라 화폐의 교환 비율이죠. 한 나라 통화와 다른 나라 통화의 교환 비율로서의 그 가격을 의미하겠죠. 자, 그랬을 때 거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일례로 유로화에 따르는 그 US 달러 환율이 주어져 있죠. 1.41 이렇게. 그러면 어떤 이름인데요. 여기 이렇게 분모항에 있는 놈, 이걸 우리가 베이스 커런시라고 하고요. 분모항에 있는 놈, 여기 분자항에 있는 놈을 우리가 프라이스 커런시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이 환율을 이해하실 때는 이 베이스 커런시 관점에서 이해를 해두시는 게 항상 좋아요. 어차피 그 대부분의 모든 내용 자체의 서술 자체가 이 베이스 커런시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베이스 커런시, 프라이스 커런시라는 용어가 나와 있죠? 체크를 해 두시고요. 다음 페이지로 건너가서 이 환율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스팟 익스체인지 레이트와 포워드 익스체인지 레이트. 요거는 사실 그 외환 시장 자체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스팟 마켓과 포워드 마켓으로. 그 현물 시장, 선물 시장 해 가지고요.
따라서 이 현물 시장의 환율을 우리가 spot exchange rate라고 하고, 이 선물 시장에서의 환율을 forward exchange rate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spot market은 뭐냐 하면, 우리 책에도 나와 있지만, 거래 이후에 after the trade date, 거기 두 번째 줄 끝머리와 세 번째 줄 끝머리부터 먼저 보시면요. after the trade date, 거래 이후에 거기 two days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 business란 말이 빠져 있어요. two business days. 제2 영업일 이내에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와 같은 시장을 우리가 스팟 마켓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거래하고 최소한 내일 정도까지 결제가 완벽히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게 스팟 마켓이란 말이에요. 제2 영업일 이내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냥 흔히 표현할 때 거기 첫 번째 줄에 보시면은 그 즉각즉각적으로 딜리버리 되는 시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저기 해외여행 가실 때 가끔 요새는 그 외화 그 익스체인지 할때 그냥 인터넷으로 일단 신청했다가 오늘 이렇게 내가 거래하는 은행 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오늘 외화 얼마? 예, 근데 뭐미 달러 얼마 이렇게 거래하면 그냥 내일 내가 출국하면서 그냥 공항에서 이렇게 픽업하면 되죠. 그렇게 안 하십니까? 어우, 이거 나는 굉장히 올드맨인데 요새 젊은 사람들 뻑하면 뭐 인터넷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빨리빨리들 이렇게 하던데. 그러니까 그냥 굳이 공항에 가서 불이 나게 이렇게 막그 수속 밟는데 급하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오늘 딱 신청해놓고 내 거래하는 은행에다. 그럼 다, 모든 은행 다 나가 있잖아요, 공항에. 그 지점들이. 따라서 그냥 거기 가서 내가 픽업하면 돼요. 얼마 이렇게. 그냥 그 컴퓨터 상에서 그 인터넷 뱅킹으로 해가지고 다 그냥 내 통장에서 얼마어치 미달러 이렇게 바꾼다 이렇게 하면은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있더란 말이죠. 그러면 그냥 바로 가면서 그냥 바로 팍 가져가면 되는 거지. 줄설 필요도 없이. 오,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아이씨, 연세들 많이 드셨네. 그래서 이게 투 비즈니스 데이잖아, 이게. 제2 영업일 이내에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에 비해서 포워드 마켓은 어떻습니까? 거래 이후에 그 결제가 나중에 이루어지는 거죠. 미래 시점에. 보통 그 개별적 거래에서는 뭐 일주일물 또는 보름물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그 외환의 그 대규모 거래에서는 보통 한달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포워드 컨트랙트는. 그래서 보통 한달 단위로 하고 있는데 이거를 만스로 하는 책이 있고 데이스로 하는 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외환 시장의 관례상 한 달은 무조건 30일입니다. 그래서 30데이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책에도. 90데이스면 3개월, 1년은 360. 이거는 뭐 외환시장 관례니까요. 그 다음에 그 딜러들이, 이 딜러라고 한다면, 외환시장에서 딜러라고 한다면 우리가 뱅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 이 딜러들은 이 외환 업무를 통해 가지고 이 수익을 창출하는데요. 그 실제 이렇게 환율이 이렇게 주어지면 이건 우리가 흔히 기준 환율이라고 하고요. 딜러들이 실제 그 외환을 거래하는 거래 환율이 있겠죠. 이 거래 환율을 얘기할 때 이걸 bid ask이라고 하는 거지. 또는 bid offer. bid ask 또는 bid offer 이렇게. 그래서 거기 여러분 책 266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딜러들은 가끔 거기 bid와 offer 또는 ask rate로 이렇게 quotation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첫 번째 줄에. 그래서 기준 환율이 요 놈이라고 지금 전제를 하고 있고요. 지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1.4124 이렇게. 그 다음에 1.4128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러면 아니, 요 앞에 놈이 비드 프라이스. 그 다음에 뒤에 놈이 에스. 저는 개인적으로 오퍼라는 말보다는 에스기라는 말이 입에 발려 있어가지고요. 저는 그냥 계속 에스기라고 쓰겠습니다. 오퍼라는 말은 제가 공부할 때는 안 쓰던 말인데, 제가 공부할 때는 무조건 요 에스기라는 말로 써가지고 그냥 입에 발려 있어요. 비드 에스, 비드 에스 이렇게. 그리고 무조건 이 S 값이 커요. 무조건. 자, 그랬을 때, 이 딜러들은 이 비드와 에스으로 이렇게 그 쿼테이션 함으로써 그 수익을 창출하는데, 이 비드 프라이스는 뭐냐면 딜러들이 이 베이스 커런스를 바이 하겠다는 거죠. 베이스 커런시, 이놈을 사겠다는 가격. 따라서 이놈은 바이, 이놈은 셀. 이렇게.
베이스 커런스 관점이라고 그랬습니다. 베이스 커런스 관점. 원래 이 비드와 에스는 뭐 우리 책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원래 다 그 딜러 관점이에요. 커스터머 관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은행에 가보시면은 커스터머 관점에서 나와 있어요. 고객이 파실 때, 고객이 사실 때 이런 표현을 쓰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따라서 딜러가 이 베이스 커런스를 팔겠다는 가격이잖아. 그러면 이거 고객 입장에서는 이게 바이지. 반대로. 고객들이 이 베이스 커런스를 살 때는 이 가격으로 사야 돼. 그쵸? 팔 때는 이 가격으로 팔아야 되고. 커스터머 입장에서는 반대로 해야 되는 거죠. 또 금방 뒤에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러면 딜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요게 지금 요 값보다 항상 크단 말이에요. S 값이. 그러면 이 베이스 커런시를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팔겠다는 거지. 따라서 요두 놈의 차이를 요두 놈의 차이를 우리가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이 스프레드만큼 이 스프레드가 곧이 딜러의 프로핏이 되는 거죠. 이렇게 외환거래에 따른 프로핏이 되는 거지. 보통 이게 금융 서비스니까 보통 대부분의 서비스들은 이렇게 fee를 요구하잖아요. 우리가 부동산 거래하게 되면은 그 복비 내라고 하는 것처럼. 근데 그 은행들은 실제적인 그런 fee를 요구하지 않고 이런 스프레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마치 fee를 그 커미션을 챙기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딜러 입장에서는 profit, 커스터머 입장에서는 transaction cost, 거래 비용이 되는 겁니다. 커스터머 입장에서는 거래 비용. 자, 그 다음에 거기 266페이지 가운데 거기 그 두꺼운 글씨로 해가지고 잉크를 많이 썼네요. Foreign Exchange Spread 해가지고요. 여기 첫 번째 줄 보시면은 이 offer와 bid price와의 그 different를 우리가 spread라고 하고요. 나와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은 이 spread는 보통 이 pips 단위로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pips 단위로. 이 pips 단위는 이게 만분의 1이 1pip이야. 보통 이 국제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그 통화들은요, 소수점 네 자리까지 이렇게 주어지는 걸 관례로 하고 있거든. 소수점 네 자리까지. 이 소수점 네 자리가 만분의 1이죠. 이 만분의 1이 1pip이에요. 1pip.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두 번째 줄 끝머리에 보시면 1pip은 만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 네 자리잖아요. 그러면 요 차이가 지금 4pip이죠. 4pip. 4와 8이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지금 이와 같은 우리 그이 example에서의 그 스프레드 값은 0.0004니까 이게 4pips가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그 딜러의 프라핏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따라서 딜러 입장에서는 스프레드가 크면 클수록 프라핏이 큰 거죠. 따라서 이 스프레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딜러 스프레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그래서 거기 이 스프레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거기 첫 번째 보시면은 same currency pair 해가지고요. 똑같은 그 통화상이라 하더라도 인터뱅크 마켓에서의 스프레드가 있겠죠. 이 인터뱅크 마켓은 이 딜러들이 거래하는 외환시장을 말해요. 우리 일반 커스터머들이 접근하는 시장이 아니고. 사실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 외환시장 규모를 보면 이게 로컬 마켓이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마켓이 따로 있잖아요. 예컨대 뭐 유럽에서는 가장 큰 곳이 런던이고요. 두 번째가 쥬리. 그래서 지금 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영국은 지금 뭐 브렉시트를 지금 진행하고는 있지만 그 유로에 편입된 이후에도 자기들의 통화를 그대로 썼잖아요. 파운드화를. 자기들의 외환시장이 거의 마켓쉐어가 7, 80% 정도, 아니 여기 6, 70% 정도 되거든요. 런던 시장이. 따라서 유럽의 그 금융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시장이고. 그 다음에 쥬리도 그 런던만큼은 안 하지만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스위스도 여전히 스위스 프랑화를 쓰고 있고요. 아시아권에서는 뭐 동경, 싱가폴,
홍콩 이 정도가 인터내셔널 마켓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뭐 미국은 여러분 다 아시는 뭐 뉴욕이고요. 미국은 두 번째로는 시카고죠. 시카고. 시카고가 이 상업거래소로도 유명하지만 금융시장도 꽤 큽니다. 그래서 제2의 금융도시라고 보니까 가끔 뉴욕도 나오고 시카고도 나와요. 우리나라는 로컬 마켓이니까. 따라서 인터뱅크 마켓이다 그러면은 인터내셔널 마켓을 상상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차피 딜러들이 거래하는 시장이니까요. 자, 그러면 그 인터뱅크 마켓에서의 그 스프레드가 있겠죠. 그러면 그것이 기존보다 더 넓어지고 있다면 딜러들도 자기들도 이익을 챙겨야 되니까 더 넓게 설정하겠죠. 비례해서. 따라서 인터뱅크 마켓에서의 스프레드가 이 딜러들의 스프레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례적으로 기억하시고. 두 번째가 이거 우리 나중에 연습 문제도 나와 있는데 size of the transaction 해서 거래 규모죠. 이 거래 규모가 larger 할수록 larger 스프레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거래 사이즈가 크면 스프레드를 크게 해가지고 더 많은 이익을 챙기려고 하겠더라는 거지. 그리고 이 거래 규모가 큰 것들을 보시면 거기 larger 바로 그 다음 표현을 보시면 liquidity demanding transaction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뭡니까? 유동성 수요라고 하는 건데. 그 얼마 전에 여러분도 뉴스를 봐서 아시겠지만 뭐 유럽 경제가 흔들리고 있고 미국 경제도 흔들리고 있었을 때 2000년대에 들어서 가지고 그때 믿을 만한 통화가 없으니까 막 금값이 막 폭등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금은 뭐 최후의 수단이었고 뭔가 거래를 해야 하잖아. 국제적 그 결제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때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엔화가 떠올랐고요. 그 다음에 스위스 프랑화가 이렇게 떠오른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 스위스 프랑화가 막 이렇게 급등하는 양상을 보여줬고요. 그 엔화도 막 급등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결국 그 유동성 수요 측면이었지. 달러도 못 믿겠다. 미국 경제가 어려우니까. 달러를 많이 모아뒀다가는 나중에 큰 손실을 볼 수도 있거든요. 달러 가치가 급락해버리면. 그쵸? 그 다음에 유럽들도 굉장히 어려웠었잖아요. 막 그리스 사태 이후에. 그다 보니까 유로화도 못 믿겠다. 안정적인 통화에 대한 수요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엔화하고 스위스 프랑화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바람에 두 나라의 화폐 가치가 급상승하는 양상을 보여줬는데 이거는 그 유동성 수요 측면에서 급상승한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 따라서 사람들이 너도나도 그 통화를 원한단 말이야. 그러면 딜러들은 어떻게 돼?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스프레드를 크게 가져가는 거지. 뭐 싫으면 관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배짱으로. 이해되세요? 그래서 거래 사이즈가 큰 이런 유동성, 특히 유동성 수요 측면에서 거래 사이즈가 큰 화폐에 대한 스프레드는 딜러들은 크게 가져가려고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뭐 커스터머들 입장에서는 뭐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지. 믿을 건 그거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딜러와 클라이언트와의 그 관계죠. 릴레이션십. 끈끈하냐 끈끈하지 않느냐, 일회성 고객이냐 아니면 단골 고객이냐 이거죠. 그러면 다른 그 스프레드를 적용하고 있더라는 거죠. 소위 말하는 이렇게 다른 환율을 적용할 때 그 쓰는 용어가 프라임 레이트라는 말이 원래 있죠. 단골 고객들한테는 프라임 레이트, 우대 환율로. 돈 빌릴 때도 우리가 우대 금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프라임 레이트, 환율을 얘기할 때도 프라임 레이트, 우대 환율. 스프레드를 좀 좁혀주죠. 그래서 그 국제무역을 많이 하는 기업들은 그 주거래 은행에서 거래할, 외환거래할 때 스프레드가 우리 일반인들하고는 굉장히 좁습니다. 우대해주는 거니까. 옛날에 그 코딱지만한 그 소기업하고 있는 그 친구, 그 어린 시절 그 소꿉 친구가 있는데. 자기들이 이렇게 다른 나라와 이 무역을 하니까 다 외화로 결제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외환은행에서 프라임 레이트로 한대. 이러면서 나보고 너 어디 뭐 여행 갈 일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내 돈 바꿔줄게 하면서 달러 바꿔줄게 하면서 우리 프라임 레이트로 적용한다고. 근데 우리 여러분도 아시겠죠? 여행 갈 때 바꾸는 돈 해봐야 기껏해 돈 100만 원이잖아. 그죠?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렇게 부탁했더니 얼마? 만 원 차이도 안 나요. 100만 원 바꾸려니까 프라임 레이트 적용하면. 그래서 뭐 갈비탕값 하나 가지고 큰 소리 뻥뻥 치고 앉아있더니 그것도 막 규모가 이게 막 억 단위로 할 때는 이게 커지잖아요. 그렇죠?
티끌모아 태산이니까. 근데 우리처럼 뭐 간단간단하게 여행 갈때 하는 것들은 귀찮아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프라임레스이 그커 보이지 않는 인상이 있는데, 그 무역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다르시겠죠. 자, 이거는 딜러 관점이에요. 이세 가지는 딜러 관점, 딜러 스프레드.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딜러 스프레드 영향을 주는 요인 세 가지.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뭡니까? 인터뱅크 마켓에서의 스프레드죠. 인터뱅크 마켓에서의 스프레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또 뭐가 있을까, 그러면. 아까 그 딜러의 스프레드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인터뱅크의 스프레드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거기 첫 번째가 Currencies Involved. 내용을 보시면요. High Volume Currency Pairs가 있는 거죠. 그 거래 규모들이 큰 놈들이 있잖아요. US 달러, 유로화 이런 것들. 덩치 큰 놈들 있죠. 이런 것들은 스프레드가 인터뱅크 마켓에서는 좁다는 거죠. 이 거래 볼륨이 큰 것들이 왜 스프레드가 좁냐면, 인터뱅크 마켓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금융기관들이 거래하잖아요. 그러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스프레드를 좁혀주는 거예요. 괜히 넓혔다가는 나한테 안 와버리잖아. 그죠? 인터내셔널 마켓은 경쟁이 치열하니까요. 아까 우리 그 딜러 스프레드는 원래 거래 규모가 클수록 스프레드를 크게 가져간다 그랬잖아. 이거와 좀 마인드가 다른 거죠. 인터뱅크 마켓에서는. 마치 그 우리가 그 레벨 1에서 공부할 때그 완전 경쟁 시장처럼 또는 독점적 경쟁 시장처럼 그 경쟁자들이 많으면 가격을 마음 놓고 못 올리잖아요.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인터뱅크 마켓에서는. 거래 볼륨 사이즈가 큰 통화들, US 달러, 유로화 이런 것들, 엔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스프레드가 좁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타임스 오브 데이. 그 거래하는 그 시간이 있겠죠. 인터내셔널 마켓이 오픈되어 있는 시간이 있겠고, 클로즈된 시간이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럽에서는 런던, 미국에서는 뉴욕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정반대죠. 밤낮이 바뀌잖아. 따라 지금 우리나라 그 외환시장,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지금 뭐 9시부터 문을 열 텐데, 근데 그때는 이미 런던이나 그 뉴욕은 클로즈된 상태잖아요. 이러면은 이 스프레드가 커지는 거지.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존재하잖아요. 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니까. 따라서 인터내셔널 마켓이 오픈된 시기에서 거래할 때는 스프레드가 좁은데, 인터내셔널 마켓이 클로즈되어 있는 시간이다 그러면 스프레드가 커질 수밖에 없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외환 딜러 하시는 분들도 여의도에 근무하면서 밤에 출근하잖아요. 밤에. 그래서 혼자 그밤 12시 넘어서 빌딩 꼭대기에 뭔가 불 켜져 있는 그 빌딩이 있다면 한번 유심히 보세요. 거기 아마 딜러들이 근무하는 장소일 거야. 왜냐하면 뉴욕과 런던이 오픈되어 있는 시간에 가서 일해야 되니까. 자기들만 밤에 가서 출근하는 거지. 진짜 외로운 직업이죠. 근데 연봉은 많이 줘요. 그래서. 그리고 치열하니까. 옛날에 후배 녀석이 그쪽에 있어가지고, 야, 너 밤에 출근하는 사람이니까 너 혹시 너 무슨 술 장사하냐? 뭐 이런 식으로 막 놀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얼굴 보기가 굉장히 힘들죠. 친구들의 얼굴 보기가. 정반대로 놀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젊은 시절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빨리 연봉도 많이 받고 진급도 해가지고는 빨리 나오려고 하죠. 이쪽 좀 정상적인 출퇴근 시간대로. 힘들어요. 힘들어. 아주 힘들어. 그 다음에 마켓 볼라틸리티. 이거는 뭐 여러분 다 아시겠죠? 시장의 그 변동성이 클수록 스프레드는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higher volatility lead to higher spread. 요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이머징 마켓들, 이 신흥시장, 특히 그 브릭스 국가들 있죠? 브라질, 뭐 러시아, 인도, 차이나 뭐 이런 식으로 이쪽 나라들의 그 화폐들 보시면은 벌어들이가 굉장히 크죠. 지금 미국 트럼프가 들어온 이후에 국제 무역 질서가 지금 아직 안정이 안돼 버리다 보니까 신흥 시장들이 지금 제일 어렵다고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브라질의 그 헤알화라든지 그다음에 중국의 위안화라든지
그다음에 러시아의 루블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따라서 아마 그런 통화들은 지금 스프레드를 크게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위안화도 지금 그 크게 절하될 가능성을 많이 점치고 있잖아요. 위안화도 중국도 지금 미국과의 그 무역 협상이 어떻게 잘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 인터내셔널 마켓에서의 그 브릭스 국가들의 화폐들은 변동성이 큰 것으로 인식이 돼가지고 아마 스프레드를 크게 가져가고 있을 거라는 거지. 하지만 그 나라도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스프레드를 또 점점 이렇게 줄여나가는 거지. 따라서 변동성에 따라가지고 스프레드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버려야 됩니다. 아, 이건 암기할 사항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260페이지 맨 밑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스팟 마켓에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 스프레드 상황을 살펴본 거란 말이에요. 근데 포워드 마켓도 있잖아요. 선물 시장도. 선물 시장도 당연히 비드와 에스그로 커테이션 되어 있는 거니까. 따라서 기존의 위에 거는 그대로 계승받고요. 포워드 마켓도. 스프레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지. 그 하나가 더 추가되는 요인이 거기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죠. Spread in forward exchange rate quotes increase with 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maturity. 이 선물 시장은 이게 만기가 전부 다르잖아요. 1개월물, 2개월물, 3개월물, 6개월물, 1년물 이런 식으로. 따라서 만기가 길어질수록 스프레드는 증가할 수밖에 없겠다는 거지. 왜냐하면 만기가 길어지면 그만큼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거죠. 이걸 반영해가지고 딜러들은 그 불확실성의 그 위험 요소를 스프레드에 이렇게 반영을 시켜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스프레드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267페이지로 건너가서 보시면 거기 웜업 해가지고요. 아까 우리 여기 이건 다 딜러 입장이지 않습니까? 딜러 입장인데 지금 커스터머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초보 단계라고 해가지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거기 첫 번째 패러그램의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십시오. 거기 뭐 이상한 룰을 소개하고 있는데 The rule is buy the base currency at ask and sell the base currency at bid.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거 커스터머 입장. 또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거지. 이 비드와 에스크를 그 베이스 커런시를 에스 값으로 바이하고요. 커스터머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베이스 커런시를 비드 값으로 셀할 수 있겠다는 거죠. 요거를 프라이스 커런시 관점에서 얘기한 게두 번째 패러그램이에요. 프라이스 커런시 관점에서는 거기 두 번째 패러그램 맨 밑에 줄 보십시오. Buy the price currency at bid and sell the price currency at ask. 둘다다첫 번째와 두 번째 패러그램 모두 다 커스터머 입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패러그램 어떤 대안적으로 제시한 또 룰을 얘기하는데 up the bid and the multiply down the ask and divide로. 요게 대안적 그 룰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요. 굉장한 테크닉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그젬플을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자, 이그젬플을 보세요. 딜러가 GBP, 이 GBP는 영국 파운드화를 의미하겠죠? 이 GBP 베이스로 오스트리아 달러의 환율이 쿼테이션 되어 있는데 1.5060 비드 값, S 값은 1.5067이죠? 그랬을 때첫 번째 1밀리언 GBP를 바꾸려는 과정을 계산하고 두 번째는 1밀리언 오스트리아 달러를 바꾸려는 과정을 계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1밀리언 GBP를 오스트리아 달러로 바꾸려고 한다면 지금 GBP 베이스니까요. 뭘로 해야 돼요? 비드 값으로 해야 되겠죠? GBP 베이스니까. 거기.
7핀만큼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걸 가지고 지금 이걸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커스터머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GBP를 딜러가 사겠다는 가격이 이거지 않습니까? 커스터머 입장에서는 GBP를 팔아야 되고요. 따라서 이 가격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1 밀리언 여기다 바로 이 비트 값에다가 바로 곱하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바로 곱하는 거니까 멀티플라이어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까 그 룰에서. Up the bit and multiply 이렇게 돼 있죠.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요걸 가지고 요걸 바꾸는 과정이잖아. 위로 올라가는 과정이죠. 위로 올라가는 과정이니까 비드에다가 멀티플라이 하라는 거지. 그냥. 오케이? 이거 괜찮은 공식이에요, 이거. 알고 보면. 그냥 약간 우리가 빨리빨리 기계적으로 할 때는 이 공식에 그냥 바로 적용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올라갈 때는 비드 값에다 곱해라, 이렇게. 이걸 가지고 이걸 바꾸는 과정에서는. 그 다음에 반대인 경우, 두 번째 문제는 지금 반대죠. 오스트리아 달러를 가지고 GBP를 바꾸는 과정이잖아요. 따라서 위에서 내려오는 거잖아. 이걸 가지고 이걸 바꾸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룰이 뭡니까? Down the ask and divided.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내려올 때는 ask을 가지고 나누어라, 이렇게. 나눠야 된다는 거죠. 요거 약간의 그 여러분들 공식 이해하실 때 지금 요걸 가지고 요걸 바꾸는 과정이니까 1 million GBP를 가지고 바꾸는 과정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요 값에다가 지금 곱하라는 건데 이게 그 algebraic 수학적으로 봤을 적에 요거를 제거시켜 나가야 하잖아. 이렇게 화폐 단위를. 내가 GBP를 가지고 오스트리아 달러를 바꾸는 거니까 맨 마지막 그 평가 단위는 오스트리아 달러잖아요. 따라서 수학적으로 이걸 이렇게 소거시켜야 하잖아, 이렇게. 따라서 당연히 곱해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런데 이쪽으로 와보시면 오스트리아 달러를 가지고 GBP를 이렇게 바꾸는 과정이잖아, 이렇게. 그죠?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1 million 오스트리아 달러인데 곱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소거가 안 되잖아, 이게. 그죠? 따라서 이 S 값을 적용하되 이걸 1 나누기 하라는 거지, 1 나누기. S 값을 가지고. 1 나누기 이런 식으로. 그래야 이게 없어지겠죠? 오스트리아 달러가. 그래서 GBP가 남는 거잖아. 단위가. 따라서 이건 수학적으로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지. 수학적으로도. 그리고 어차피 나온 김에 이거 어차피 뒤에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해버릴게요. 요거를 지금 요렇게 쿼테이션 돼 있는데 요거를 바꿔버리는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오스트리아 달러 베이스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바꿀 때 뭐냐면 여기 이렇게 와야 돼. 크로스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 베이스 커런시를 바꿔버릴 때 있잖아요. 바꿔버릴 때는 1 나누기 원래 S값, 새로운 비드값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1 나누기 이 S값이 이게 새로운 비드가 되는 거라, 이렇게. 그 다음에 1 나누기 비드값이 새로운 S값이 되는 것이고. 이해되세요? 요거는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것들은 우리가 만약에 그 계산 문제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빨리 풀려고 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더 조금이라도 더 빨리 풀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따라서 지금 요 논리를 보시면 이젠 이해가 될 거란 말이에요.
오스트리아 달러를 가지고 GBP를 바꾸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돼 있다면 코테이션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럼 1 밀리언 오스트리아 달러를 지금 가지고 GBP를 바꾸는 과정이니까 이제 이때는 곱하는 거지, 바로. 뭘 가지고? 요 비드 값을 가지고. 그죠? 올라갈 때는 비드 값에다 곱하라 그랬잖아. 근데 비드 값 자체가 원래 요놈의 1 나누기 값이라는 거지. 따라서 이걸로, 그냥 이걸로 할 때는 divided rule이라고 부르는 거지. down the ask divided, 이렇게. 어차피 그 divided 된 값이 요놈이니까, 그죠? 같은 거예요. 마치 처음 보는 눈망울로 이렇게 시선을 던지시는 분들은 뭡니까, 이거? 그러니까, 요놈이나 같은 거니까, 이 상황이나, 그죠? 자꾸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걸,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몇번 써보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지금 이 상황이면 차라리 이렇게 만들어서 요놈으로 이렇게 하는 것, 하시다,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게 좋을 수도 있는 거지, 자꾸. 몇번 해봐야 돼. 그래야 좀 이해가 쉬워요. 눈으로만 볼 때는 내가 언뜻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막상 하려고 하면 약간 당황스럽거든. 그 다음에 크로스레이 쪽으로 가볼까요? 거기 267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크로스레이. 뭐 굳이 번역한다면 교차환율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까 우리 그 로컬 마켓과 인터내셔널 마켓이 있다 그랬잖아요. 외환시장에는. 근데 이 로컬 마켓에서는요, 보통 우리나라처럼 이런 로컬 마켓에서는 그큰 나라 화폐와의 환율만 유지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대미달러 환율밖에 없는 나라야. 미 US 달러와의 환율밖에 없는 나라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은행에 가보시면 어때요? 거기 환율 그 표시판에. 위안화도 바꿔주고, 오스트리아 달러도 바꿔주고, 유럽 달러, 홍콩 달러 다 바꿔주죠? 웬만한 것들을 다. 우리나라 분들이 주로 여행 가는 모든 여행지에 있는 나라의 통화는 다 바꿔주잖아요. 대부분. 그죠? 근데 사실은 환율이 없거든. 근데 어떻게 바꿔주고 있을까? 이게 교차 환율을 통해서 하고 있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미달러 환율밖에 없는데, 그러면 예컨대 오스트리아 달러와는 어떤 환율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럼 오스트리아와 미국과는 또 환율이 있잖아요. US 달러와요. 그러면 그 US 달러를 4개로 해서, 4개 통화로 해서 이걸 우리가 제3의 통화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또는 Common Currency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통의 통화를 통해 가지고 교차로 해서 구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요건 사실은 뭐 레벨 1에서도 잠깐 우리가 만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건데 거기 268페이지 거기 두 번째 파라그래프 보시면 오스트리아 달러 베이스로 US 달러가 0.6 그다음에 US 달러 베이스로 멕시칸 페소죠 이거 MXN이 멕시칸 페소가 10.7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지금 오스트리아 달러와 멕시칸 페소가 직접적인 환율이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스트리아 아니 US 달러를 커먼 커런시로 해가지고 교차로 해가지고 환율을 구할 수 있는데 이것도 아까 제가 잠깐 설명한 것처럼 이 단위를 소거시키는 개념이야. 교차인 US 달러를 없애야 되거든 수학적으로 그죠? 그래야 두 나라 그 화폐만 남는 거잖아. 따라서 지금 US 달러가 앞에서는 오스트리아 달러 베이스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분자항이 와 있고요. 그다음 멕시칸 페소와의 관계에서는 분모항이 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일단은 그냥 바로 곱해버리면 되는 거죠. 따라서 0.6 곱하기 10.7 바로 곱해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오스트리아 달러 베이스로 멕시칸 페소 값이 6.42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교차 환율을 구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곱하거나 아니면 나누거나. 공통의 통화를 소거시켜 나가는 과정이니까. 그죠? 곱하거나 나누거나. 공통의 통화가 같은 뭐 분모면 분모, 분자면 분자 이렇게 있다면 그때는 나눠야 되는 상황이고요. 분모 분자로 이렇게 크로스되어 있다면 곱해버리면 되는 것이고. 근데 요건 어렵지 않은데 좀 복잡한 게 바로 이 크로스레이스를 구할 때 거기 268페이지 비드 애스크로 코테이션 돼 있을 때죠. 요게 어렵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뭐 어려워도 뭐 항상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하지만 저랑 같이 공부하면 쉽죠. 공식.
USD로 할게요. 그다음에 USD. 여기 CHF는 요거 스위스 프랑화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것들은 각각 값이 주어질 것이고요. BDS 값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여기 지금 커먼 커런시가 지금 US 달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위스 프랑하고 영국 파운드와의 직접적인 환율이 없을 때 교차 환율로 구하는 거죠. 그럼 이때는 지금 곱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미국 US 달러를 소거시켜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지금 분자, 여기는 분모에 있으니까 곱해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이런 값이 나오는 거죠. 곱할 때는요, 곱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같은 놈끼리 곱해주면 돼. 비드는 비드끼리, S건 S끼리 이렇게. 그래서 요 값이 새로운 비드 값이 되는 것이고, 요 값이 새로운 S 값이 되는 거예요. 곱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아, 노파심인데,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그럼 그냥 바로, 아, 곱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그냥 바로, 이런 값, 이런 거 곱해버리고, 이런 거, 이런 거 곱해버리면 되는 거죠. 딱 이렇게 구했는데, 문제에서는 베이스를 이놈으로 가져가라. 이렇게 하면. 그럼 다시 또, 1 나누기 S 값을 여기다 두고, 1 나누기 B 값, 이렇게 두면 돼요. 당황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당황만 안 하시면 돼. 괜히 또막 하지 마. 이렇게 나눠야 된다. 이렇게. 나누면 이거 없어지겠죠? 그러면, 요 값이 된단 말이에요. 나눠버리면. 자, 나눌 때. 제가 색깔을 통일시키고 있습니다. 요게 새로운 비드 값이 되는 것이고요. 요게 새로운 S 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비드 값을 요 S 값으로 나눈 게 요거죠. 요게 새로운 비드가 되고 여기에 있는 S를 여기에 있는 비드로 나눈 값이 나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제가 강조한 것처럼 무조건 이렇게 바로 나눈 상태에서 또 이렇게 만약에 베이스를 바꾼다 그러면 이렇게 크로스로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이게 여러분들 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비드 값보다 S 값이 크게 되어 있다 그랬죠. S 값이 크게 되어 있다 그랬잖아. 따라서 무조건 크로스로 나눈 상태에서 작은 값 앞에 두고 큰값 뒤에 두면 돼, 사실은. 크로스로 나눠보고 무조건 작은 값 앞에 큰값 뒤에 두면 되는데 조금 더 약간의 그 테크니컬한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 보면 원래 비드 값이 작은 값이잖아요. S 값보다. 작은 값을 큰 값으로 나누고 있거든. 상대적으로. 그럼 작아지겠죠. 분자보다 분모가 크잖아. 그럼 작아지잖아요. 이건 큰 값으로 작은 값으로 나누고 있거든. 그럼 상대적으로 커지겠지. 따라 당연히 일로 와야 되는 거지. 그쵸? 수학적으로도. 작은 값을 큰 값으로 나눈 거.
큰 값을 작은 값으로 나눈 거.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은 뭐 전혀 헷갈림이 없죠, 사실은. 그래서 크로스레이트 구하라 그러면은 그냥 이 공식에다 그냥 기계적으로 대입하시면 돼요, 빠르게. 망설이지 마시고. 이거는 검증된 공식이니까. 그 다음에 트라이앵글러 아비추리즈를 볼까요? 삼국간에 이 트라이앵글러 아비추리즈도 이게 공식이 있는데 이와 같습니다. 이 3개국 간에 걸쳐가지고 또는 그 세 시장 간에 걸쳐가지고 그 딜러들이 이렇게 코테이션 되어 있는 환율이 이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그 아비추리지를 통해가지고 프라핏을 챙길 수 있는 그 케이스가 있고 프라핏을 챙길 수 없는 케이스가 있겠더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지금 3개국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 foreign currency 1, foreign currency 2, 이건 domestic currency예요. domestic. 따라서 이게 다 비드 값을 의미하거든요. 비드 값. 여기서 하첨자 비는 비드 값을 하라는 거야. 왠지 한번 보세요. 이걸 가지고 이걸 먼저 바꾸는 거라 foreign currency 1을 올라갈 때는 뭐에다 곱하라고요? up the bid multiply잖아. 아까 우리 룰. up the bid니까 다 bid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 foreign currency 1을 바꾸고 다시 foreign currency 바꾼 이걸 가지고 foreign currency 2를 바꾸는 거라. 이것도 up the bid, up the니까 이거 다 당연히 bid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퍼링 커런스 2를 바꾼 상태에서 다시 이걸 가지고 도메스 커런스 또 바꾸는 거니까 계속 업 더 비드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계속 멀티플라이를 하는 거지. 오케이? 그래가지고 요게 1이 나오고 있다면 이 세 지역 간의 환율 차이가 없다는 거지. 따라서 아비추리를 해도 프로핏이 없어요. 따라서 no arbitrage.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할 때는 내가 그 도메스틱 커런시 원 유닛 한 단위를 가지고 시작했다고 보세요. 원 유닛 한 단위를 가지고 얼마를 바꾸겠지 환율만큼. 다시 이걸 가지고 바꿨단 말이야. 바꿨는데 또 한 단위가 남는 거잖아. 따라서 이익이 없는 거지. 전혀 본전치기 한 거죠. 그런데 1보다 크다면 1점 얼마가 나오겠지 그죠? 그러면 그 소수점 뒷자리만큼이 프로핏이 되는 거라. 그래서 보통 이거는 기계적으로 우리 뒤에서 이그잠플 문제도 풀겠지만 한 소수점 6개 자리까지 뽑아주시면 돼. 보통 한 1밀리언을 가지고 하라고 하거든. 1밀리언. 그러면 소수점 6개까지 하게 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X만큼이 프로핏이 되는 거지. 소수점 이하 값이. 그런데 1보다 작은 값이 나오면 손해를 보는 거지. 그렇죠? 로스가 발생하는 경우란 말이에요. 요거는 안타깝게도 요 공식에 적용했을 때 확실하게 요것만을 찾아내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봐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나오면 그냥 땡큐지. 바로 프로핏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요렇게 했는데, 요렇게 나와버렸단 말이야. 그럼 로스잖아요. 그럼 반대로 가야 돼.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가봤는데, 일부러 작은 값이 나와서 그러면 반대로 가면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foreign currency 1을 먼저 바꾸지 말고, 2를 먼저 바꾸면 돼. 우리는 지금 1을 먼저 바꿨잖아. 그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나와버렸어. 그러면, foreign currency 1을 먼저 바꾸지 말고, 2를 먼저 바꾸는 거지. 여기 2. 그 다음에 2, foreign currency 1, 이렇게. foreign currency 1, domestic currency,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1보다 큰 값이 나와요. foreign currency 1을 먼저 바꿨는데 1보다 작다? 그럼 foreign currency 2를 먼저 바꾸는 과정으로 계산하면 무조건 1보다 큰 값이 나오게 돼 있어. 이거는 약간 5대5의 확률이니까 복불 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건 그냥 단순한 공식이니까 뭘 먼저 바꾸라는 것까지는 알 수 없는 거지. 확실하게 프라핏을 챙기는 그거를 먼저 이렇게 설정하기는 어렵다는 거지. 그래도 공식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죠? 잠시 쉬었다가 이 한번 이 example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공식에다가 적용을 시켜서.